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월 농협을 이용하시는 농협인 조합원 어르신들께 말벗이 되어드리는 대월 농협 조합원 봉사자 이점이에요. 네. 그동안 잘 계셨죠? 몸은 건강하세요? 네. 농협에 대해서 불편한 점, 마트나 자재과나 여기 예금계나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다 좋아요? 말씀 좀 크게 해보세요. 잘 안 들리려고 그래요. 다 좋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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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항시 그게 우리가 하는 소리인데 마트가 좀 대월이 비싼 거 비싸요. 그런데 항시 이거 대월의 때도 그러고 좀 큰 마트는 그거를 좀 싸게 떼어내잖아. 이렇게 소마트는 또 조금 돈을 더 주고 떼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가 봐요. 하여튼 말씀 드려볼게요. 마트예요. 그리고 뭐 직원들 여기 오면은 농협에 오면 불친절하고 그래요? 다 친절하죠? 조합장님은 어때요? 조합장님 친절해요. 다 하려고 또 하고. 네, 아무튼 잘 들었어요.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잘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 직원들은 불친절하냐니까 다 친절하다고. 어머니가 그런 이제 제안을 받으면 예, 그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적어야지. 조합장님한테 보고를 하나요? 그렇죠. 지도과에 보고하고. 네, 그렇죠. 이제 지도과에다 보고를 해야죠. 마트가 이렇게 이제 아닌지 뭐 이 한 분 내가 통화한 사람은 지금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은 해줘야 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 일단은 어떻게 되든지 말은 해줘야지. 이렇게 고객이 조합원이 전화하니까 좀 비싸다고 그런다. 그럼 어때요? 어머니가 지금 이런 봉사를 처음 하시나요? 이런 전화봉사는 처음이에요. 예, 봉사는 많이 했는데 전화봉사는 처음이에요. 저기 대월농협 농협 콜센터 봉사자 최서심이에요. 저 알죠, 최서심. 우리 농협에서 처음 오늘 이게 저기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70이 넘으신 분들한테 불편하신 농협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나 없나, 농협 직원들이 불친절하는지 친절하는지, 그리고 가정에 내가 아프거나 또 가정에 내가 손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꼭 우리 지방자치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전화로 상담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건의를 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거에서 일부러 내가 장순영 씨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예. 근데 농협의 저기 직원들이 우리 왔을 때 잘 해주십니까? 옛날 같진 않겠죠. 옛날 사람하고 지금은 다 다르니까. 신변봉사요? 네, 예. 그런 곳에 이러면은 이제 저기 사항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다 잘 되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없으세요? 아직은 없어요. 뭐 특별히 아프신 곳이나. 잘 지내고 계셔요? 예, 예. 그래서 무슨 일 있든지 또 농협에 건의할 것 있다든지, 또 지역에서 어르신 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제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본일이 시민의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드릴 건데요, 잘 계셨다가 그때 또 우리 저기 말벗 대월농협
농협 봉사자들하고 말벗 대화를 그때까지 하실 동안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나는 대월농협 봉사자 최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저기 직접 저기 이렇게 중앙에서 다 이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저희밖에 없어요. 이거 콜센터가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네. 예, 오늘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도 좋지, 뭐, 이웃들을 불편한 사람도 있으면 다음에 전화 오실 때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때 어르신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분이 저를 잘 알아요. 아, 그래요? 그, 저, 어디 사시는 어르신인데요? 돈일이요. 도질이? 돈일이요. 또 잘하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오늘 12장을 썼는데 그래도 전화를 안 끊고 계속 받아준 거에 감사하고 아직 건강하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보람이 돼요. 혼자 계시니까 나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동네에 어르신들이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이러고 조금 건강한 사람들이 농협의 콜센터로 전화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도 대처해서 CGV에서 CGV에서 중앙에 이렇게서 도움을 주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조그만 전화가 큰 일을 역사를 이뤄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내의 어르신들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 그 어르신들도 일로 전화하고 싶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전화하고 싶을 때 하시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처음이니까 그러지만은 이게 동네별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5조로 하니까 10명이. 아, 예, 아, 10분 계세요? 10분이 수요일마다 2명씩 이렇게 바꿔지니까 내가 그분이 안 할 때도 있지만은 이쪽 상대방 우리 저기 봉사자가 거기 가서 다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거를 이쪽 변해서 보고 아 이분은 이랬던데 저분 봉사자는 제가 담당은 아니었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건강하셔요 이제는 괜찮습니까? 그렇고 여쭤보면서 다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 그러면 식으로. 이제 통화하시다가 내가 무슨 물건이 좀 필요한데 갖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마켓에다 얘기해가지고 이제 배달도 시켜주고 배달도 시켜주겠죠. 아.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그거는 지도과에서 우리가 일단 하면은 지도과에서 이제 밑에 마트에다가 그렇게 해서 해줘요.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배달도 해주고? 예, 예, 예. 워낙 배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팔기도 하고요. 그거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청명한 가을의 날씨입니다. 날씨도 좋고. 추수가 한참이 이제 가을이 가고 왔는데요. 네. 오늘 보니까 행복콜센터가 생겼어요, 농협에. 네. 아, 그래서 이 취재를 왔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익히 그 대월농협에서는 그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고 성김과 봉사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예, 예를 든다면 농사짓는 걱정을 완전히 대월농협에 선봉에 서서 많은 일조를 하였고 지팡이만 들고 물고만 보면 농사짓는 걱정이 없는 일대 농정혁신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내었습니다. 약 천마지기를 우리 두 명의 농작업 전문 요원이 가래질부터 수확까지 다 해드리고 있고 또 콩 농사도 약 27만 평을 노타리, 파종, 방제 수확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일이 농업인 행복 콜센터를 이천시 지부장님이신 김현수 지부장님 또 고주부 회장님이신 최소신 회장님 등등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오늘 개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월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우리 대월농협에서도 70세 이상이 되시는 독거 노인이라든가 또 홀로 사시는 그러한 어르신들 또 장애인 어르신들 또 사회적 취약계층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요일을 정해서 호주부 회장님께서 자원봉사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또 말벗 서비스도 해서 정서적 위로도 드리면서 고충사항 파악 및 해소를 위해서 우리 아프실 때는 긴급하게 의료기관과 연계도 해주고 도배장판이 필요하면 중앙에 요청해서
또 지원도 해 드릴 것이고 또 우리가 파악하는 대로 어르신들 반찬 봉사 및 빨래 봉사까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섬김과 나눔과 어르신 모시는 그러한 지역 복지의 사각지대를 일조하려고 오늘 개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우리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향기나는 살맛나는 지역 행복 공동체를 여러분과 함께 이 작은 행복 콜센터에서 민들레 씨앗처럼 희망이 번져나가서 정말 살기 좋은 농촌을 여러분과 함께 대한농협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적장님이 그 직접 조합원들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좀 하셨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전화를 좀 드리니까. 네, 저는 뭐 하도 바빠가지고 생각 같아서는 일일이 1560분에 대해서 다 안부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역량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낮이나 밤이나 천사같이 지역주민을 사랑하고 묵묵히 봉사하시는 고향주부 모임의 최서심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안부 전하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또 위로도 드리고 이런 천사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적장이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떠신지요? 네, 앞으로는 여러분 처음에는 미미할지는 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면서 앞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반찬은 떨어지지 않으셨는지 정말 몸이 아프셔서 빨래 같은 걸 또 못하시는 분은 없으신지 또 전기가 많이 노화돼서 위험하지는 않으신지 이러한 것을 세심하게 살펴서 여러분 걱정 없이 정말 부모님을 모시듯이 그러한 섬김의 철학으로 대월농협의 고주부 최서심 회장님 또 우리 기획상무 권희겸 2015장 김현수님 또 경기지역본부 박웅래 지역본부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돌보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하나 작은아마 보답해 드리고자 우리가 차근차근 예산도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 오늘 인터뷰 콜센터 앞으로 잘 되길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역장님. 예,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애로사항 있으면 행복 콜센터에서 전화도 주시고요. 여러분 나날이 환절기에 이 아름다운 가을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